이제까지의 얘기는 사실 위만에 초점을 좀 두었습니다. 위만이 어디 출신이고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조선 땅으로 어떤 계기로 넘어와서 지금 어떤 조직을 유지하며 그 세력을 확장해 가려고 했는지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위만이 통치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조선일전의 다모 같은 귀졸이죠. 아까 이 진나라 고공지 상하장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진번과 조선만이 및옛 연제 망명자를 역속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중에 많이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연나라 제나라로부터 도망쳐 온 사람들이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요. 진초제연 한이죠. 보통 이제 7개 나라로 나중에는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나라들의 기본적인 생산 형태는 경제 생산 양식은 농경민입니다. 그런 그 진초제연 한이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진초제연 한이조라고 하는 소위 중국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사람들은 중원질서 중기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만이라고 부른 거예요. 즉 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며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나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중원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풍습과 생각, 관념 혹은 생산 양식과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연나라라든지 조나라, 그다음에 진나라 이렇게 이 변경 지역 바깥쪽 편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바깥쪽에 있는 만이들 서로 다른 경제 양식을 갖고 있었던 소위 유목민들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은 요소를 그들로부터 이렇게 흡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 조나라의 경우 뭐 호복이라고 해서 저 유목민들이 입고 있는 옷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논의를 가지고 한번 조정해서 아주 엄청나게 큰 논의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부 논의가 있고 또 결국은 호복을 채택을 합니다만 호복을 채택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산 양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경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옛 연나라하고 제나라로부터 망명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 아니라 농경민이라는 아주 당연한 상식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들이 농경민이라면 사실 넘어온 뒤 이들을 통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전에 도망 오기 전에 있었던 연나라, 제나라의 기본적인 그 생활 형태, 그것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지배 양식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 양태가 기본적으로 연나라, 주나라로부터 도망쳐 온 사람들이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왜또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돌아와서 과연 이 농경민들이 어디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아가서는 그 뒤에 더 나아가서 이 소위 위만 조선이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너무 세밀히 본다고 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에 여태까지 그냥 읽었기 때문에 놓치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망명이라고 하는 말 보통은 저희들이 망명이라고 하면 그냥 도망갔다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것 역시 그러니까 당시 진한 시대 때에 사용되었던 아주 전문적인 용어들을 배제한 채
그것들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냥 고전 한문,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뒤에 뭐 1000년, 2000년 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한문을 그냥 여기에 적용해서 읽게 되면 망명이라는 것은 그저 도망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대 때의 망명이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뭐 저희 연구자들도 사실은 몰랐던 얘기인데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출토 자료들, 그 중에서도 이제 율령들, 법령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법령들을 쭉 들여다봤더니 아주 세밀한 그 단어의 정의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보다시피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습니다만 이 완성단용 귀신백찬 이상에 해당이 되는 죄인이 아직은 죄수가 아니죠.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면 그러면 이 기죄 명지라고 했습니다. 그 죄로서 명한다라고 한 거죠. 지금 완성단용이라고 하는 하나 이제 그 죄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도망해 버리면 그러면은 원칙은 그 사람을 불러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가 진술을 듣고 주변 정황을 전부 판단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서 너는 완성단용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완성단용에 해당이 되는 형벌을 받아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도망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지금 잡을 수가 없고 진술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럴 때, 바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죄로서 그 사람의 도망쳐버린 사람의 죄명을 일단 확정을 하고 그 죄로서 지명수배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이라는 게. 그냥 명령하다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죄로서 죄를 일단 확정을 하고 그 죄로서 지명수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의 의미는요. 그 다음 얘기하고 연결시켜 보면 돼요. 뭐냐면은 4죄 이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령출회지라고 해서 그 도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도망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진술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진술을 듣고 최종적인 범죄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4죄 이하라고 하는 조금은 가벼운 형벌을 지은 사람과 완성단용 이상의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의 구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벼운 죄의 경우에는 비록 도망간 상태지만 이 사람을 지명수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돌아오게 되면 도망죄가 이제 일단 추가가 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게 한대로 완이성단용 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이미 지명 그 죄로 그냥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지명수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도 뭐 좀 복잡한 얘기를 좀 생각합니다만 그 밑에 얘기는 이제 죄수가 도망을 해서 죄가 합산이 돼서 적어도 완성단용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역시 지명수배가 된다. 이제 이런 명지가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럴 때 명이라고 씁니다. 안 그러면 망이라는 말 하나만 쓰고요. 예, 명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 건 지금과 같은 두 가지의 그 조건이 마련이 되어야 명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당시 지금 이 위만이 넘어오는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법률 속에 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 앞에 있는 옛 연제의 망명자의 명이라는 말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명이라는 게 당시에 사용되어 있는 그 명의 의미라면 예, 그렇다면 이 망명자는 사실은 이미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살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을 버리고 움직이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뭔가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명예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단 넘어오게 된다는 점 이게 이제 망명자의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럼 다 처음부터까지 뭐 처음부터 죄를 저지르기 위한 죄수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뭐 일반 민부터 시작을 해서 가급 관리, 뭐 상급 관리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죄를 저지르고 뭐 예를 들어 복수를 한다든지 싸우다가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도망쳐 오는 사람들
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망명자들의 기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망명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고, 법령의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는 좀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도망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율령 지배하에서 살고 있었던 그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편호재민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은요 결국은 지금 이 위만 집단이 흡수하고 지배를 하는 대상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은 오랫동안 그 율령 지배나 군현 지배, 율령 지배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뭐 요새 그냥 다른 얘기를 계속 사람들이 쓰는 말을 펴자면 소위 중국식 지배가 속에서 계속 오래 살고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층부 위만을 중심으로 한 천여 명의 이 지배 집단이 그냥 무뢰배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층 엘리트, 군사 엘리트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딴 얘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 내에서 행정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역시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지배하는, 적어도 그 중에 반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지금 했던 얘기입니다만 그 천연 연달아 제 나라에서 이렇게 도망쳐 온 사람들, 아마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망명자이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군현에서 혹은 제후국에서 이미 이런 율령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만약에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도망을 하고 난 뒤에도 역시 그런 제도에 굉장히 익숙했을 가능성이 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서 망명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가서 그 제일 옮겨간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예는 역시 뭐 제 나라에서 그 조선으로 넘어간 케이스는 아니지만 중국 내에서, 한 나라 내에서 A라는 사람, A라는 집단들이 죄를 저지르고 다른 지역으로 망명해 갔을 때 그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들을 또 도망쳐온 사람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어떻게 이용했고 어떻게 지배했는지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왕 B라든지 회남왕 사람들이라는 그 제후왕들이 다른 제후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인해서 그들을 자기의 지배 세력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이용했는지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비교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반, 이게 저 만이죠. 여기 보면은 진번 조선의 만이와 옛 연나라 제 나라에서 망명한 자, 저 앞부분에 지금 진번 조선에서 온 만이들의 얘기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나하고 다른 족속을 다 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풍수가 생활습속 혹은 관념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족속들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제 형태가 사뭇 다른 사람들, 목축 혹은 반농 반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통 만이로 지칭을 하죠. 그래서 이런 예들이 사기에는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동쪽에는 이, 뭐, 남만, 북적, 서융, 뭐, 이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기록을 보면 훨씬 더 다양한 용어의 어떤 그 만이들의 명칭들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어떤 기절이 눈에 뜨냐면, 저 지금 밑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저 부분인데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이 만이들, 나하고는 다른 목축이나 반농, 반목을 하고 있는 많은 이 족속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우리 중원의 어떤 생활 습속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고, 그래서 부딪힘도 있고 또 서로 뭐 전투도 하고 또 우리 걸 약탈해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만이들인데, 이런 만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대부분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면 분산해서 계곡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산해서 계곡에 살고 있다.
즉 계곡 산지가 있고요. 아주 험준한 산지는 아니고 그 사이에 계곡이 마련이 돼 있어서 계곡은 사실 가운데 물이 흐르기가 쉽고 물 옆에 쪽에 적당한 평지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그 더 옆쪽으로는 이제 산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겠죠. 따라서 아래쪽에는 적당한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을 이용해서는 산지를 이용해서는 목축이 가능한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많이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바로 저 계곡에 주목을 합니다. 이 계곡에 주목을 한 이유는 이제 이 흉묘열전의 저 포인트는요. 계곡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계곡이 있으면 그 계곡 하나가 예컨대 최소 단 계곡 하나가 하나의 어떤 그 집단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넘기가 어려우니까 이 계곡 안에 이렇게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이 여기 저기에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곡과 계곡을 통합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표현이 바로 저 흉노열전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얼마 없는 몇 개의 단어밖에 없는 이 조선열전의 어느 부분에 우리한테 어떤 단서를 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 위만 정권 혹은 위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워낙 자료가 없으니까 아까 같이 뭐 연나라 사람이다 뭐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위만 정권에 있었던 관직들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연구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 조선상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장군도 있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얘기들이 중심되는데 그때 등장하고 있는 즉 위만 정권의 어떤 정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다섯 명 여섯 명의 인물들의 앞에 있는 직함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는 것은 저기는 니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니계상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연구자들이 이 니계상이 저 앞에 있는 다른 뭐 조선상의 노인이랄까 한음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계통이다 이런 점은 잘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저 니계는 다른 사람과 다른 뭐 토착 계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저 니계를 이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 더 좀 글자별로 나눠서 생각하면 거기에 계라고 하는 말에 더 주목을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 마침 하필이면 얼마 안 남아있는 이 소위 토착 세력의 이름 중에는 역계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역시 똑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대로 이 소위 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거주 지역의 모습이 이 계곡에 분산돼서 살고 있다는 내용과 연계를 시킬 가능성이 있지요. 지역명은 지역명이지만 역시 니계라고 하는 니라고 하는 명칭의 계곡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계곡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수장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상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계가 붙어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뭐 이제 이게 아주 좀 고질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소위 근대 국가의 개념이죠. 뭐 중국계, 뭐 조선계, 뭐 중국계 토착계, 한계 토착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실 이런 개념은 물론 국가 통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통치에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기보다는 내 왕권에 얼마만큼 복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굳이 너는 뭐 어디 사람이냐 이게 끝까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조선상을 좀 나눠보면 조선상 노인 그 다음에 이제 상 한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앞에 조선이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 뭐 이 서사기 방법은 뭐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거죠. 앞에 이미 조선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상이라고 하는 조선을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계상 참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인데 많이들 다들
이게 조선상이 아니라 니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조선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상하늠도 앞에 조선상이 빠져 있다면 이 경우 사실은 조선상 참인데 그 사람이 사실 니계다. 이렇 니계 지역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한다면 저 니계상 참도 결국은 조선상인데 조선상 니계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 좀 위략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나오냐면 조선왕 역계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니계상이라고 하는 것을 역계경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보면 마찬가지로 조선상은 조선상인데 역계도 마찬가지로 지방의 한 수장이라고 보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면 조선상이 조선상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계 지역이고 한 사람은 역계 지역이고요. 그다음 한 사람 이름은 참이고 한 사람 이름은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양자를 좀 동일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이계나 역계 같은 경우는 기회를 근거로 한 하나의 어떤 많이 세력들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조선왕 노인, 조선왕 한의 한 부류와 니계 조선상 니계참과 조선상 역계경이라고 하는 이제 두 그룹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또 말씀드린 대로 그저 뭐 중국계 한 조선계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저는요 그 이 계라고 하는 것이 붙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왕권에 가까운 편이고. 그리고 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자기의 지방에서의 변경, 지방에서의 어떤 그 거점지를 어떤 자기의 세력으로 삼는 사람들. 따라서 왕권 조선 안 조선 상이긴 조선 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상 관상이라고 하는 그 관직을 갖게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다 조선의 관제 안으로 들어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소위 어떤 왕권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계열로만 이렇게 구분을 하면 충분. 하겠다. 이 옛날 위만조선의 시기에 굳이 뭐 조선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이 당시에는 의식하면서 그렇게 어떤 종족적 구분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왕권에 가까워 있는 쪽과 뭔가 지방의 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구분이 저렇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건데 위만조선 내에는 지금 이렇게 두 계열로 다시 말해서 이 두 계열을 저는 아까 얘기한 피지배의 두 층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는 조선 만이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제 계열에서부터 망명에 들어온 사람들인 건데요. 조선 만이 계열이 결국 여기 보면 뭐 조선왕 역계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왕 니계경, 니계참이라고 보면 되고, 처음에 그 지배 집단 속에 그런 사람 쪽이 저 노인이라든지 한음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점은 기존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뭐 중국계냐 한계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무의미하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피지배 집단이 둘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두 집단 중에 한쪽이 계곡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만이들 계곡을 중심으로 한 만인데 만이의 성격이 뭐라고 했냐면은 습속을 달리하고 풍습을 달리하고 경제 양식을 달리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농경민 저 연나라하고 제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산 양식을 제가 뭐라고 아까 전제했냐면 농경이라고 전제했잖아요. 그럼 이 만이들은 어떤 소위 조선 만인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말이에요. 저는 이 계곡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경제 형태는 아까 얘기한 반농 반목의 형태, 즉 뭐 강이나 이런 계곡의 밑바닥에서는 아래측면에서는 소위 농사가 가능하지만 그것 이외에 상당한 양의 목축 경제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실은 조선만이 진번 만이의 아주 핵심적인 생산 양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결정적인 사료가 워낙 적지만 조선 열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항상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실제로 한두 분의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만 지적을 하면서도 이거 왜 그렇지? 이 숫자가 맞을까? 뭐 이러고 언급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이 한 1년 동안 지리한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만 그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대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조선왕 쪽에서 한번 1차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위 항복을 하겠다
그리고 항복을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소위 선물을 내가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태자가 지금 조선왕의 태자가 이 소위 항복하는 그 징표로 선물을 들고 가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말 5,000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확한 규모는 말 5,000필에 사람은 만 명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집단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었고 움직여가다가 저쪽에서 이게 지금 선물을 가지러 오는 거야? 아니면 나를 공격해 오는 거야? 라고 깜짝 놀라서 이러면서 지금 사건이 뒤집혀지고 다시 그 항복을 하겠다는 걸 철회하는 이런 장면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숫자에 한번 저는 주목해 보고 있는데 이 말이 5,000필을 주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위만조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말 5,000필이 글쎄요, 그냥 뭐 5,000필 있겠거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진한시대 때 한나라를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과 하의 어떤 전쟁 뭐 이런 와중에 그 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서로 지금 얘기처럼 이렇게 봉헌을 하는 선물로 말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적게는 한 서너 마리 주거나 많이 주면 한 200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5,000필을 지금 봉헌하는 케이스는 이게 유일한 케이스가 돼요. 근데 5,000필이라는 말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말을 이 그냥 뭐 무슨 목재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의 5,000필이라고 하는 거를 잡아서 선물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말을 이용한 어떤 경제 형태를 상정할 이용한 어떤 경제 형태가 이루어져지는 그런 공동체를 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해졌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최소한 목축, 나아가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위만조선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저게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그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는 저 말 5,000필을 건네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뭐 흉노열전이라든지 앞에 잠깐 보입니다만 둘 다 말이 너무 적다. 이 농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을 만들어내기가 말을 사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나라 측은 늘 흉노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관리들이 말을 키우고 있도록 마구간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방책들을 법령에 규정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일에 지금 부딪히게 되는데 말로 5,000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 만이 진번 만이가의 어떤 경제적인 형태 즉 이 소위 저 연나라 제나라 쪽에서 오는 그런 어떤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과는 경제 형태가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잠시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소위 한나라의 연의 영역이 어디까지 펼쳐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저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제 생각이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얘기, 즉 농경과 그 다음에 목축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경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이 연으로부터 위만 집단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산동반도나 아니면은 그 요동반도나 이쪽에로부터 그 망명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만이들의 모습이 속에 말 5,000필 이상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거주 공간은 평지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계곡 안쪽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산지들 를 상정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떨까 싶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하가 이렇게 흐르고 요하 동쪽에 요동의 여러 현성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나라의 요동군은 요동군과 요동군의 밑에 있는 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하와 요도 동쪽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 그 얘기를 좀 보면 많은 숙제들이 뭐 보면 역시 그 요동군의 한그이현 중에 하나가 그 단동 언저리에 있는 것도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동군 한대 요동군의 그 기본적인 위치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있게 되니까 어떻게 나누냐면 경계선을 이렇게 긋게 되거든요. 경계선을 이렇게 그으면 그때부터 뭐가 좀 얘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제나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연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산 형태를 농경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 연결하는 그 교통로의 일부의 교통 거점지, 군사 거점지를 둘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제하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라인이 기본적인 그 한의 요동군의 주요 중심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은 이 많이들이 소위 많이들, 이 목축이나 15,000필 이상을 지금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계곡과 그다음에 산지라면 그러면 여기를 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요동군이 당연히 여기이지만 요 부분, 요 산지에 있는 이 부분을 굳이 한의 요동군으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제 얘기입니다. 조금 뭐 예민한 부분이니까 또 제가 뭐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제 얘기는 다음 얘기, 조선일전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위만조선이 이제 이런 그 망명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조선 진번 많이들을 이렇게 복속을 시켜서 이제 그들의 왕이 돼서 그들의 어떤 세력을 확 넓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역의 넓이가 어디까지 됐느냐라고 적혀 있기를 방수천리라는 역시 다 이렇게 쉽게 쉽게 지나가는 몇 글자 안 되는 글자입니다만 그몇 글자 안에 제가 자꾸 주목을 합니다. 그 방수천리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그 수천리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른 열전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주로 이제 소진 열전이 됩니다만, 소진 열전이면 뭐 아직 한 나라가 성립하기 전이라서, 약한뭐 100년, 뭐 70, 80년 전이기 때문에 좀 시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거든요. 가령 연이라는 나라의 경우 방몇천리다. 조나라가 방몇천리다. 한나라가 방몇천리다. 위나라, 제나라, 초나라까지 이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이 조선열차에 있는 방수천리를 비교를 하면 안타깝게도 이게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수천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라고 하는 의미의 그 진폭을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천리보다는 만, 3보다 더큰 숫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오른쪽에서 대상이 되는 거는 조 이상의 예를 들어서 저기 초나라라든지요.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곳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는 연나라나 뭐 다른 여러 나라 지금 방금 전에 봤잖아요. 예, 그런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를 요 동네만 붙잡아 놓고 계산을 하면 수천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수천리는 적어도 뭐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따진다면 이 소위 산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리고 동서로도 이 동쪽까지 뻗쳐지는 이 물론 동해안까지 전부 이어지는 이큰 지역을 염두에 둬야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요동 문제가 너무 그 예민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것, 뭐 고조선 같은 경우에 그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 소위 경계 문제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지배 집단의 이동,
그리고 이제 그 단순 지배 집단이 아니라 무장 집단이요, 무장 군사 엘리트들의 집단이었고, 이들이 가져온 건, 이들이 익숙한 거는 바로 중국 연내 아주 잘 짜여진, 그야말로 그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난 시대의 제국 시스템이 들어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불황자가 아니라 그 아까 예를 들어 제후왕의 관제는, 제후왕 내부에 있는 관료 제도나 관직 제도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법령은 중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니면 제국 전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중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율령 체제가 움직이는데, 제후국에서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같단 말이죠. 그럼 연나라에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위만이 가지고 온 조직, 또 아까 제가 거연한간, 도난한간, 도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아주 엄밀한 군사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이곳에서 실시를 하는 그 제도나 행정 제도는 기존에 있었던 걸 가져와서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많이들 아까 이 습속을 바꿨다, 옷을 바꾸고 머리 모양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여기 돌아와서도 그저 중국에 원래 있었던 그 모든 조직 형태들을 전부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풍속을 바꾸는 것과 제도를 이식시키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피지배 집단의 일부가 제나 연이라고 하는 데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마련이 되고 그들을, 그것들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실시되는 제도들을 여태까지 자꾸 중국 거다, 조선 거다, 우리 게 아닌 남의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 쪽에 이식한 것을 거부감을 갖게 되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중국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중국의 제도가 아니라 이 제도의 근본 밑에는 문자가 있는 거고, 문자와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 소위 문명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 문명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식되어 들어온 것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중국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쪽에 와서 그대로 실시가 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토착민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저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가 필요한 거죠. 제일 안 맞는 부분이 어디냐면 풍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이 위만 집단이 그건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마치 그 오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전에 장교라든지 남월과 마찬가지로 그 습속을 포기하면서 그 피지배 집단과 하나가 되지만, 그들이 가져온 제도를 버리고 그저 그냥 옛날 그대로 움직인다면 이건 지배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컨대 저는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그 소위 잘 조직되어 있는 그런 행정 지배, 율령 지배 들을 가지고 와서 시행을 했다 하는 얘기고요. 다만 습속에서의 약간의 습속에서의 어떤 그 타협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모습을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역시 뭐 자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분들이 지금 지적했듯이 상, 장, 비왕이라 그런 관직들을 보면 되는데, 이것도 중국 자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위만에서 받아 지금 드문드문 언뜻 나오는 이런 관직 제도들은 이 흉노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중국의 지금 한나라의 제후국에서 충분히 이와 같은, 즉 위만존에서 보이는 것들이 그대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즉 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시대 우리 지금 위만조선에 나오는데요. 이게 뭐 상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명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는 뭐 중국 제도가 아니다, 뭐 지난 제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국 시대의 각 나라에 들여다보면 상이라는 게 굉장히 여럿 나옵니다. 좀 조선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좌승상 우수, 좌상 우상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객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한 국가에 여러 명의 상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무슨 뭐 흉노의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만의 독특한 관제라고 이해하는 건 곤란하고요. 또 이 안에 아까 니계상이라든지 역계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으로 이렇게 끌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비록 지방에 별도의 계곡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어떤 거점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조선 상이 됐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죠. 그 얘기는 이 지방 세력이 일단 관료 조직 안으로 편입되었다 하는 얘기에 조금 포인트를 줘야 돼요. 조선 상인데 지방의 수장이다. 지금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지방의 수장이지만 지금 이 중앙관료제 안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조선, 고조선, 위만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내 초나라든지 뭐 진나라는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지방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앙의 편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을 더 이상 어떤 그 원심력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왕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 끌어들인 그 결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실 위만조선에 있어서의 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만이들의 세력들을 소위 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연에서 가지고 온 그 제도 안에 다 수합해 오는 그런 형태로 그냥 적절한 토착 세력과 뭐 소위 그 중국 세력의 병합이 아니라 그 병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들을 어떤 중국적인 제도 안에 끌어들이는 연의 제도 안에 행정 제도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도 마찬가지이죠. 그다음에 비왕도 사실 마찬가지로 비왕이 뭐 별도의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왕의 용례 즉 사서에 나와 있는 용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비왕은 왕의 직속된 무장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선 왕의 어떤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장군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과 장, 비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예를 들어 연나라면 연나라, 제나라면 제나라, 중국 내에서 당시 한나라 제후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보통 얘기하는 동이예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이야말로 지금 위만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행정조직, 행정제도 소위 그 본인들이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개혁의 방향에 맞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도망쳐버린 사람들 더 이상 조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동이예군 남녀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표현도 그래서 더 이상 뭐 조선상이라든지 무슨 장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당시 한나라 때에서 지난 시대 때 군이라고 쓰면 이건 뭐 군자라는 군이라는 게 아니라 이 관료 조직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렇듯 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뭐 소위 그 조선왕이 이런 사람들이 다 뭐 말을 오천필씩 이렇게 키우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체제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 어떤 개혁의 결과로서 이런 걸 또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들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한서 지리지에 보면 뭐 이런 그 범군 8조 얘기가 나오죠. 낙랑군이 설치가 된 다음에 훨씬 더 법령이 많아졌는데 그 바로 전 단계 다시 말해서 위만조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만조선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노비가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면위서인, 면위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지금 신분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면위서인이라고 한다니, 면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떤 거냐면 이 지금 신분제가 다 작제 같은 것들이 나누어져서 있어서 그 신분의 그 지금 상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신분을 예를 들어 자기를 얻고 또 자기를 죄를 저질러서 자기를 빼앗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지난 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던 기본적인 신분제가 여기에 적용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시사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가운데 있는 소위 자속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마다 50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아주 눈에 띕니다. 이 법령의 어떤 발전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 저 위에 죽인 사람은 서로 그 보상으로 또 죽인다. 그러니까 사형은 살생을 한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초기부터 만들어지는 거지만 지금 밑에 나오는 자속죄, 그래서 자기가 범죄가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그걸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게 지금 화폐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역시 이런 그 형벌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만조선에 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이 당시에 진나라 한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이쪽이 위만조선이면 지금 중국에는 한나라 뭐 고조, 여후, 해제, 문제, 경제 뭐 이쯤 되는 시대인데 그때 지금 그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 법령 속에 바로 저 자속제도 돈으로 화폐로 그것을 대신하는 자속제도가 마련이 되는 거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지금 지난 시대의 어떤 기본적인 행정제도, 윤령제도 이런 것들이 위만조선으로 많이 넘어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까 이제 그 위만 집단, 소위 이제 군사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비록 이제 습속은 원래 있었던 그 이 조선의 어떤 많이들의 복장이나 습속으로 다 환원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위만 집단이 이곳에 와서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주변 세력을 복속시키고 원래 있었던 조선 만이들 특히 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각종 그 지역의 수장들이나 이런 세력들을 끌어안는 이 모습은 그저 그냥 뭐 무위지치라든지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한 제국의 연이라고 하는 제후국에서 이미 경험했던 그 원칙, 그 법령이 지금 위만조선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의 어떤 세력으로 점점 확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없는 자료들이긴 하지만 관직 속에서, 관제 속에서도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 것처럼 이 법령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본인이 이런 어떤 제도, 즉 문명을 가져오긴 했지만 문명을 가져온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자립하려고 했던 이 세력은 중국과 타협을 한다거나 중국에 복속하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다시 말해서 문명을 가져왔을 뿐이지 그들과 우리는 지금 적대관계고 별개의 질서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명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들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문명을 가지고 와서 독립된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위만의 어떤 생각이었던 거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이 지금 전체 이 고대 인물전 두 번째 프로그램의 주제로 얘기가 된 소위 변혁을 꿈꾼 사람들 위만 그는 무엇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는 것은 기존의 그 소위 중국 문명이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아직은 자리 잡지 않았던 그런 세상에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또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그 제도를 이쪽에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지금 고조선 사회를 크게 이제 바꾸려고 했던 것이 그 위만의 생각이었고 그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아주 착실히 잘 진행이 된 것이었다. 사실 이렇게 위만조선이 또 사실 설명이 되어야 주로 오늘 저는 무조건 다시 문헌 몇 줄 안 되는 문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된 각종 고고학 자료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위만 아주 적은 사료였는데 이 적은 사료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